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김상훈 기자 바로 모시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님, 네, 어서 오십시오. 아니,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네. 지금 우리 바로 넘어가 되죠? 된답니다. 아, 네. 네, 김상훈 기자님. 어쩌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쩌다 보니 연속으로 저출산 이슈를 하게 된, 사실 저 이게 좋은 현상이라고는 생각은 드는데. 김상훈 예. 기자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넘어가네. 사람이 정무적이야. 조금 예. 이례적인 건 예. 이 오늘 이슈를 한국은행에서 촉발을 했다는 건데 엊그제 한국은행에서 보고서를 예. 낸 게 외국인 가사 도우미 관련이었어요. 사실 지난해 5월에 저희가 한번 다뤘었던 건데 네. 오늘 소개하는 한국은행 보고서는 이게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게 지금도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차별 적용하는 게 지금도 가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그런데 뭐 그거는 제도적... 최저임금이 아니잖아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을 아무리 차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국제노동기구에 가입되어 있어서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지난 5월에 말씀드렸던 건 뭐였냐면 정확히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의 가사 도우미의 임금을 차별 적용하는 거는 지금도 안 되고 그때도 안 됐고 앞으로도 안 될 겁니다. 말씀처럼 법상 그게 안 되고 저희가 그 국제 노동기구죠 ILO 협약 가입국이어서 예. 이걸 우리가 탈퇴하지 않는 이상 외국인 차별은 못하게 돼 있어요?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지금도 안 돼요. 근데 오늘 아침 조간신문들이 조금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은데 한국은행의 주장은 뭐냐면 그 대안을 두 가지를 제안을 했는데 예. 먼저 말씀드릴 대안은 어쨌든 우리도 그 차별 적용은 할 수 있다 최저임금을. 근데 이걸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돌봄 서비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가사 도우미, 육아 가사 도우미, 그다음에 간병 가사 내국인이든 그게 외국인이든 상관없이 특정 좌 포지션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차별적으로 뭐 시간당 2,000원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도 있게 만들면 된다. 맞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가능할지 뭐 불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뒤에도 좀 차분히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예. 어쨌든 제가 느낀 바로는 그 보고서를 뭐 제목이 조금 길긴 하지만 여튼 이 보고서를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입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찾아보시면 좋을 텐데 여튼 한국은행의 주장은 그래요.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외국인 가사 도우미에 임금을 차별 적용하자라고 제안을 한 게 아니라 예. 그 업종. 그래서 한국은행에 제가 조금 오래 출입을 해봤었는데 네. 이렇게 조금 적극적으로 정책 공고를 하는 보고서를 본 건 사실 처음이에요. 요즘 한국은행이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바람 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네. 한국은행이 이창용 총재가 한국은행은 통화 정책만 결정을 하는 곳이 아니라 싱크탱크 역할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네. 하면서 이게 조금 바뀌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맞아요. 수 있는데 맞아요. 저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은행이 나서서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정말 절박한 상황이구나.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되뇌어봐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일단 드리면서 시작을 할 텐데요. 네, 네. 하나씩 배워보죠. 네. 일단 뭐가 그렇게 절박하냐 이걸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가사 도우미 그러니까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육아 비용이잖아요. 예. 근데 가사 도우미가 그러면 얼마나 비용이 나가는지 사실 이거는 그 고용을 해본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맞벌이 부부가 하루 10시간 이상 가사 도우미를 고용을 한다. 그러면 2023년 기준으로 월 평균 264만 원을 써야 됩니다. 예. 평균으로. 그것보다 높게 지불한 사람도 있고 낮게 지불한 사람도 있겠지만 지난해 최저임금이 201만 원이었잖아요. 최저임금보다 이미 225% 정도 비싼 가격이 형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비싸냐라고 뭐 보면 사실 뭐 뻔한 거잖아요. 공급난이 너무 심하니까.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이 밑에 있는 선이 그 가사 도우미 공급입니다. 보시면 2013년도에 25만 명 정도가 예. 시장에 있었는데 2022년 기준으로 11만 4천 명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가사 도우미를 하겠다라고 시작이 있는 사람이 11만 4천 명밖에 안 되는데 가사 도우미를 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27만 5천 명이나 돼요. 완전 뭐 철저한 공급 부족 현상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사실 공급을 늘리는 것 말고는 답이 네. 없잖아요. 네. 근데 사실 내국인이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뭐 외국인 몇 개가 너무 답은 뻔한 없죠. 거죠. 불가피한 겁니다. 예. 외국인을 불러오는 거는 네. 불가피한데 문제는 비싼 문제. 비싼 문제.
이렇게 비싼다 비싸다라고 하면 뭐 한꺼번에 막 1,000명 2,000명씩 데리고 올 수는 없잖아요. 예. 그리고 뭐 부족한 게 예를 들면 1,000명 2,000명이라고 하면 그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겠지만 보시면 거의 뭐 26만 명, 5만 명 이 정도 되는 일 한꺼번에 불러올 수가 없으니까 그럼 당분간은 계속 많이 데리고 와도 이 가격이 예. 그대로일 거라는 거잖아요. 그럼 쉽게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텐데 이제 그러면 쉽게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면 계속 우리 그 육아를 해야 되는 가정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비용이 계속 나가야 된다는 거죠. 네. 이 비용을 치르면서까지 애를 낳을 수 있겠냐. 이게 그러니까 뭐 맞습니다. 그냥 낳지 말고 말자든지. 뭐. 그래서 30대 가구의 중위소득이 509만 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절반으로 저기 육아 비용을 대야 애를 키울 수 있는. 요즘 그러니까 애를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못 낳는 거죠, 뭐. 맞습니다. 모르고 낳은 사람은 사실 이 현실이 지옥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사실 제 주변에도 많이 있거든요. 예. 이게 외벌인데 두 명 낳았다가 이게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공급을 끌어와야 되고, 네. 그럼 외국인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 비용을 낮춰줘야 돼.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해결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게 장애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예. 가사도우미만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거든요. 간병인은 훨씬 더 비쌉니다. 사실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예. 지난해 간병인 월평균 급여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모르겠습니다. 370만 원입니다. 오. 2016년이랑 비교를 하게 되면 한 8년쯤 되는데 50% 정도가 올랐어요. 심지어는 그 간병 쪽 도우미는 공급이 계속 늘었습니다. 예. 2022년 기준으로 79만 명이 있어요. 2018년이랑 비교를 하게 되면 한 30%가 늘었으니까 이쪽은 간병 공급이 꾸준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그것보다 훨씬 더 폭발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급증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도 공급 부족이다 이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싸면 사실 이것도 똑같이 감당을 못하잖아요. 예. 우리나라 65세 이상 가구의 중위소득이 224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224만 원을 가지고 있는 소득을 가지고 있는 그 노인 가구가 그 간병 비용을 당연히 감당을 못할 때고 예. 이걸 부양해야 되는 40대 50대 가구의 중위소득도 588만 원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면 본인들 소득의 60%를 내야 부모님을 간병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것도 똑같이 공급을 늘려야 되고 가격을 낮춰야 되는 네. 그 숙제가 네.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지금만 그러냐 그것도 아닌 게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이건 저는 굉장히 조금 그래프가 좀 무시무시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지금 현재 수준으로 봤을 때 노년 및 그러니까 생산 가능 연령 인구 100명이 예. 부양하는 노년 및 유소년 인구의 부양 비율이에요. 지금 한 40% 정도가 됩니다. 저, 예? 100명의 생산 가능 인구가 40명의 노인이랑 아이를 부양하고 있다는 건데 아, 예. 이게 지금 보시면 노인이 가파르게 늘어나잖아요. 아... 그래서 30년이 지나게 되면 그냥 한 명이 한 명꼴로 부양을 해야 되는 그런 거예요. 셈이네요. 그렇죠. 한 명이 한 명의 노인 혹은 아이들을 부양해야 되는 맞습니다. 상황이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간병 수요가 있는데 이거를 감당해야 되는 공급이 당연히 따라줘야 되잖아요. 당연히 예. 국내에서는 저출산 고령화기 때문에 안 그래 사람 없으니 감당할 그래서... 수 있는 공급 자원이 없는 겁니다. 그거 그냥 65세부터 75세까지는 내가 간병인이 되고 75세부터 85세까지는 내가 환자가 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로테이션으로? 뭐 요즘 그래서 조금 은퇴하신 나이고 드신 네. 분들이 간병 수요로 많이 들어가죠. 유소년, 청소년, 젊은이가 나 간병해라 그러지 말고 조금 건강한 70세가 80세 간병하고 또 그 사람이 80세 되면 맞습니다. 아, 이 표는 생산 가능 인구가 직접적으로 그 사람을 네. 간병한다는 게 예, 아니라 예, 부양의 의미인 거죠. 아, 부양비가 그렇다. 지금도 이미 그 간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60대, 네. 50대 늦게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예. 간병을 하고 있죠. 젊은 친구들 이쪽으로 가지 않으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수요도 감당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얼마나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냐. 지금 공급 부족 규모가 간병인이 2022년 기준으로 한 19만 명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근데 한국은행이 계산을 해보니까 2042년이 되면 155만 명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냐. 그 뭐 해외에서 수입해 오는 거밖에 방법이 맞습니다. 없죠. 불가피, 뭐 굉장히 심플해요, 사실. 맞습니다. 굉장히 심플해서 심플합니다. 공급을 늘리는 것밖에 없는데 이제 문제는 최저임금이라는 게 있으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네. 아무리 수요 공급을 늘리더라도 내려갈 수 있는 가격은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지금 그게 논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지난해 그 일단은 간병인은 둘째 치고 가사 도우미 이거는 고용노동부에서 우리가 취업 비자 그러니까 고용 허가제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 비자가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생산직 근로자들. 어.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한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근로자들을 위해서 해외에서 고용 그 직접 고용 허가제를 통해서 한국으로 일하러 오는 외국인들. 예. 그러니까 원래 가사 근로자는 이 비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방문 취업 비자라든지 뭐 재외동포 비자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 가사 도우미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 뭐랄까 조선족 동포 분들이 많이 가사 도우미를 했는데, 했었던 거고. 그런데 예. 최근에 조선족 동포들도 뭐 소득 순위 올라가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코로나 이후에서 그런 건지 많이 사라져서 이렇게 공급이 줄어 있는 건데 네. 어쨌든 그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고용 허가제 대상 비자 대상에 가사 도우미를 포함시키겠다고 해서 시범 사업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공급은 늘어날 수 있기는 한데 얼마나 빨리 늘어날 수 있는 건지 둘째 치고서라도 예. 이 임금을 낮출 수가 없어요. 최저임금 때문에. 맞습니다. 이게 원래는 그 가사 사용인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최저임금법에는 요겁니다. 아까 전에 예. 요겁니다. 최저임금법에는 가사 사용인에게는 이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네. 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 가사 사용인이 가사 도우미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됐는데 근데 이것 때문에 ILO 같은 데서 한국에 계속 지적을 많이 했죠. 왜 저것만 딱 들어갔습니까? 왜 이것만 들어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아마도 이 가사 사용, 그러니까 가사 도우미라고 하는 거는 예. 일종의 가족의 사생활을 돕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가 단속을 어차피 못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라이버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건 뺀 거죠. 예. 이거 말고 뭐 밑에 있는 선원들도 뭐 제외가 돼 있기는 하지만 아, 해외로 다니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국제적으로 좀 지탄을 받았던 거예요. ILO 같은 데서 이게 이 뭐랄까 그 가사 근로자들도 이게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인 건데 한국은 왜 안 하고 있냐.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가사 근로자 고용 개선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뭘 했냐면 가사 도우미도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도록 한 거예요. 예. 다만 모든 가사 근로자 대상은 아닙니다. 가사 근로자인데 그 정부가 인증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 기관들에게 고용이 된 가사 근로자. 이 사람들은 최저임금법으로 보호를 받는다.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를 받는다. 일종의 양성화하기 위한 작업이었던 거예요. 예. 지금 가사 근로자 시장은 사실 이원화돼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아는 가사 근로자는 다 아름아름 사적 계약을 하는 겁니다. 예. 대신에 그 정부가 이렇게 인증기관을 통해서 그 돌리는 양성화된 시장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지난해 5월 기준으로 그때 제가 조사를 했을 때는 전국적으로 한 39개 정도 인증기관이 있는데 여기에 그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가사 도우미는 4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대부분이 다 사적으로 하는 거죠. 그럼 사적 계약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정하는 게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적 계약이면 내가 이 사람의 마음에 전혀 그 뭐 보호 대상도 아니고 예. 적용 대상도 아닌 거예요. 어떻게 계산하죠? 입주 도우미면 네. 24시간 일하는 걸로 보고 최저임금을 계산합니까? 근로 시간으로 않겠죠? 시간으로 그냥 딱 여기는 거죠. 고용주가 그 인증 기관에는 고용주가 인증 기관이기 때문에 그 뭐 관리를 하겠죠. 근로 시간 같은 걸.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면 얼마?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고용부는 이 고용 허가제를 하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이 사람들을 다 이 그 인증 기관 안으로 양성화된 시장으로 집어 넣으려고 이미 방침을 세워 놨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문턱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적으로 하면 되는데 맞습니다. 사적으로 하면 무슨 온갖 사고들이 있을 수 있으니 통제된 그 등록 기관에 등록시켜 놓고 거기서 인력을 파견하면 뭔가 이런저런 사전 스크린이 잘 될 텐데 네. 그렇게 하면 최저임금을 꼭 지켜야 되니 문제가 된다. 맞습니다. 아. 사적 계약으로 하려고 하면 고용 허가제가 아니라 새로운 비자를 만들어야겠죠. 우리가 이 비자를 발급을 했을 때 너는 한국에 와서 그냥 자유롭게 저거 뭐지? 그 가사 도우미 활동을 할 수 있어. 이 비자를 예.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 비자는 없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못 만들 거예요. 만약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왔다가 다른 일자리로 가면 어떡하냐. 다른 일자리로 가면 최저임금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그럴 수도 가사 있고. 가사 도우미 하는 것보다 편의점 알바하는 게 더 낫겠다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일단은 한국에서는 가사 도우미 음성화된 시장에서 가사 도우미 하는 거 훨씬 돈을 많이 벌잖아요. 아 물론이죠. 지금 걱정은 예. 이 들어왔 그 최저 임금을 못 지켜서가 아니라 아. 최저 임금으로 낮게 해놓은 사람들을 들어왔다가 낮췄다고 해보고 예. 그냥 웃돈 달라고 하고 딴 집 가면 그렇죠. 여기서 150만 원 받는데 내가 여기서 도망가서 불법 체류가 체류자가 되더라도 예. 아름아름 사적 계약 시장으로 아~ 들어가서 돈을 벌면 260만 원을 버는데 아~ 당연히 그쪽으로 가겠죠. 예. 아, 시장 가격 맞춰달라고 한다. 당사자들은 시장 가격을 맞춰달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예. 다만 들어와서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러니까 충분히 시장 가격이 뭐 월 150이면 150으로 떨어질 만큼 네. 충분히 들어오지 않으면 그러면 작동을 안 하겠네. 그렇죠. 무슨 청약통장 로또 되듯이 그러네. 가사 도우미 신청했다가 됐어. 그럼 어머 그 집은 좋겠다. 그럼 150만 원에 쓸 수 있고 우리 집은 300만 원이네.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니 충분히 많은 숫자가 들어와서 시장에 풀려도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시장에 풀려도 시장 가격이 150만 원으로 결정될 정도의 수준에 충분히 들여와야 되겠네요. 일단은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최저임금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사실 시장가격은 별로 달라질 게 없고 그냥 보호만 받는 수준이 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제안을 하는 게 뭐냐면 그러지 말고 업종별로 차등을 두자.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최저임금법에 이미 있어요.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서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국인 외국인 차별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ILO에서도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못하는 거고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최저임금에 명확히 박혀있기 때문에 네. 이건 ILO 협약을 우리가 위반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업종별로만 구분을 하게 되면 그러면 사실 한국에 있는 인증기관이라고 하는 회사들이 해외에 나가서 리크루팅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싼 가격으로 공급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세운다라고 하면 아, 너 150만 원에 그 계약할 사람들 손들어 라고 하면 많이 나오겠죠. 그 사람들 데려다가 그 시장에 공급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맞는 말은 맞는 말인데 일종의 그러니까 요 업종은 최저임금을 뭐 9천 얼마 이렇게 안 줘도 되고 요거는 뭐 2천 얼마 합시다 이렇게 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너무 반대가 심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왜 이 업종만 해줘? 이 업종도 힘들어. 이 업종도 좀 해줘. 아, 이 업종도 힘들어. 이 업종도 좀 해줘. 그래서 이 가사 도우미 업종만 해줘야 되는 명분을 명확하게 찾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떤 저출산이라고 하면 사실 명분은 되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욕은 할 수 있겠죠. 말씀처럼 그러니까요. 다른 업종에서 다른 그렇죠. 업종에서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사회적 타협 같은 게 필요한 거긴 하지만 우리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거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인식이 뭐 공감이 되면 할 수는 있겠죠. 예. 근데 다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동계에서 반대를 하는 거고 당장에 하느니 보고서를 나오자마자 노동계에서 논평이 나왔어요. 이게 말이 되냐? 이미 지금도 가사 도우미라고 하는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이랑 왜냐하면 사적 계약에 그 음성화된 시장이 있으니까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양성화할 생각은 하지 않고 더 싼 가격에 들여와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그 왜곡된 시장에 그거를 전가하려고 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당장에 그 비난 논평을 냈죠. 쉽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노동계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지난해 사실 그 업종별 차등 적용 얘기가 나오긴 했었거든요. 예. 근데 결국은 못했던 이유가 노동계 반대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러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 거기 공익위원 9, 그다음에 사용자단체 9, 9. 그다음에 노동계 정부. 9이잖아요. 이게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만 그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해줘야 되는 건데 예.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야, 진짜 어렵네. 그래서 한국은행의 제안은 뭐 충분히 뭐 이해될 만하고 합리적이긴 한데 이게 진짜 현실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올까라고 하는 거는 사실 뭐 해외에서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신기한 것 같아요. 해외에서는 자국보다 훨씬 낮은 그 가사 도우미 시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홍콩 같은 데는 엄청 싸다면서요. 네. 근데 홍콩은 제가 뭘 보니까 홍콩은 최저임금이 없고 아예 그 노동 거기 국제기구 가입이 안 됐다. 그래서 거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게 원인입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최저임금과 ILO 가입이 안 된 게 그게 원인입니까? 그렇죠. 조금 그 모델이 다른데 잠깐 슬라이드 하나 보여드리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보시면 개별 가구가 직접 사적 고용하는 방식, 예. 그다음에 고용 허가제를 활용하는 방식. 한국은행은 이 두 가지를 다 제안을 하기는 했는데 보시면 개별 가구가 직접 고용하는 방식은 홍콩, 싱가포르, 대만이죠. 흔히 우리가 그 예를 들면 속된 말로 100만 원 필리핀 가사 도우미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례로 되는 게 홍콩, 싱가포르, 대만이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아시겠지만 싱가포르는 최저임금 제도가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홍콩은 ILO 가입이 안 돼 있어요. 가입도 안 돼 있고. 예. 그다음에 대만은 사실상 국제적으로 ILO 가입할 수 없는 나라잖아요. 예. 국제법상 그 국가가 아니고 아직 완전 인정 못 받았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 내부적으로 법상 해도 불법이 아닌 거고 차등 적용을 해도 그런 다음에 차등 적용을 해도 국제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한 그 협약에 가입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나 차이가 많이 나요. 홍콩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간당 평균 임금이 2,797원입니다. 야, 진짜 많이 차이 나네. 싱가포르는 싱가포르가 더 싸요? 와. 대만은 2,472원. 한국은 11,433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많이 나네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도 그 비용을 낮춰야 되는 목적도 네.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예. 업종별로라든지 외국인에게 차별 적용을 하든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한국은행처럼 업종별로 차등을 주든 해서 이 비용을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다만 그 고용 허가제로 하는 나라들은 조금 달라요. 예. 고용 허가제로 하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이 좋은 사례인데 일본 같은 경우 2008년도부터 사실 경제 연계 협정이라는 걸 맺어가지고 예.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이런 데서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그러니까 간병 인력들을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어. 여기도 똑같이 고용허가제니까 그 사람들에게 취업비자를 주고 예. 고용주한테 고용이 되면 여기 와서 간병 인력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간병 인력들이 다 합치면 4.5만 원쯤 된다고 하는데 네. 독일도 비슷하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임금에 차별 적용을 하지 않아요. 네. 일본이든 독일이든 뭐 이런 나라들은 외국인이라고 해서 차별 임금의 차별이 없고 내국인과 똑같이 월급을 받기 때문에 예. 뭐 전혀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한국처럼 외국인을 가져다 써야 되는 이유가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 비용을 낮춰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목적 자체를 별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일본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똑같아요. 그냥 공급을 늘리자만 있지 맞습니다. 외국인만 싸게 하자는 컨셉은 없다. 그렇죠. 근데 다만 뭐 고용허가제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례들은 많이 있기는 한데 예. 그래서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외국인을 들여왔는데 이 외국인을 싸게 써야 된다라고 정책적으로 운영을 한 나라는 없어서 그럼 독일은 최저임금 준다는 거죠? 그 나라 최저임금? 그렇죠. 그 나라 최저임금이 독일 상황에 비해 매우 낮게 형성돼 있나 보네요.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오르면 뭐 전국이 난리 날 만큼 시장 가격과 다르게 형성돼 있는데 그 뭐 제가 절대적인 수준까지는 모르겠는데 11유로 정도 하더라고요. 예.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이 대신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산업별로 다들 최저임금을 따로 협상을 하기 때문에 예. 미니멈이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이고 산업별로는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차등 적용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도 마찬가지로 지역별로 최저임금위원회가 다 따로 있어서 12유로군요. 12유로 지역별로 다 따로 있어서 여기 차등 적용은 하는데 그 차등 적용이라고 하는 게 지역별 업종별인데 뭐 차등 적용을 하는 나라는 몇 곳 선진국들도 있기는 하지만 여기도 원칙은 이 업종의 그 비용 자체를 낮춰야 된다가 목적이 아니라 미니멈은 국가의 그 최저 임금 국가가 정한 최저 임금이고 산업별로 다 정하긴 하는데 이것보다 낮으면 안 된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 그 산별 노조들이 본인들에 맞는 최저 임금을 정하고 이 마지노선이라고 하죠.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 밑으로 내려갈 수 없다. 이런 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라서 우리나라랑은 방향이 조금 달라요. 그러면 독일 가서 가사도우미 하려고 하지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안 가려고 할 텐데 사실 뭐 독일 같은 경우에 비EU 국가에서 이런 그 받지를 않는다는 간호사 이런 사람들 많이 들어오게 하고는 있는데 예. 그 국가가 어느 정도까지 범위가 넓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제가 알기로는 동남아 이쪽에서 가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러면 일단 말씀하셨던 대로 최저임금은 업종별로 차이를 보여야 되는데 업종별로 차이를 보이면
외국에서 들어온 가사도우미뿐 아니라 국내에 있는 한국인 가사도우미도 타격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최저임금이 어떻게 됐든 간에 하여튼 공급을 왕창 늘려놓으면 네. 어? 필요한 공급이면 필요한 공급을 많이 늘려놓으면 어쨌든 가격은 좀 안정될 거 아니냐. 그렇게는 생각해 볼 수는 없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한국은행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싼 가격에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이 많이 들어왔다. 외국인 예. 담병 인력들이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 국내 가격 자체가 시장 가격 자체가 내려갈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국내에 있는 원래 종사자들이 피해를 보는 건데 뭐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간병 근로자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거기도 어쨌든 수요 대비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적어도 가사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그 인력 수요 자체가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미 지금도 가격이 이중 가격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 가사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더 싸고 예. 한국인 가사 근로자는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차피 공급이 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가사 인력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영향 받을 거예요. 영향 받겠죠. 외국인 가사 노동자가 260만 원, 뭐 한국인이 320만 원 이 정도 형성돼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을 쓰는 이유는 에이 그래 60만 원 더 드리고 한국인 쓰자 장점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 폭이 60만 원인 거라서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60만 원에 쓸 수 있으면 그분들한테는 120만 원밖에 안 주죠. 뭐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도 있다라고 들었어요.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외국인 가사 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그 가사 도우미를 구하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어디서 무엇을 했던 사람인 것인지. 아 고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죠. 그리고 사적 계약이긴 하지만 근로 계약서를 계약서를 쓰는 걸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냥 예. 구두 계약인 거죠. 예. 그렇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저 내일은 못 가겠습니다. 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름아름 친구한테 소개받거나 누구한테 소개받거나 이런 식으로 가사도우미를 구하는 이유가 맞아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 근데 한국 사람인 경우에는 사실 그렇지도 않거든요. 어. 그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은 조금 더 비싼 가격을 주고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물론 이게 시장이 바뀌어서 외국인 가사 근로자들이 실제로 인증기관에서 관리가 되는 양성화된 시장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말씀처럼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 당장에는 아무래도 그쪽에서 뭐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이 많이 오면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겠죠. 지금 기왕이면 한국인 말도 잘 통하고 써봐서 아는데 중국인이나 다른 분들이 한국인에 비해서 신뢰가 떨어져서가 아니라 네. 못 믿으면 똑같이 한국인도 못 믿어요. 다만 차이가 어디서 오냐면 음식 해주시잖아요. 음식을 한국 입맛에 맞게 해주시는 한국 분하고 매일 나 중국 음식 먹어야 돼 하는 거 그게 잘 안 맞아서. 앤드 뭐 조금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 차이가 60만 원, 뭐 70만 원 그거라서 그 가격 차이가 유지되겠죠. 당연히. 그러나 외국인 가격이 떨어지면 한국인 가격도 떨어진다. 그게 뭐라고 그거를 뭐 200만 원씩 더 주고 쓰겠으며 네. 그런 수요가 있다면 지금도 200만 원 더 주고 써야죠. 그러니까 예. 한국은행이 제안한 그 대안은 업종별 차등 적용하는 것도 하고 국가가 좀 관리된 풀 안에서 공식적으로 수입해 와서 저 수입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공식적으로 이렇게 모셔와서 그러니까 빨리 하자는 거네요. 한국은행은 그분들도 빨리 하자는 관리된 상태에서 좀 공급을 늘려보자. 사실 그 말이네. 한국은행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제시한 건 아니고 이러저러한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빨리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도 다 알려주면서 빨리 하자는 건 이렇게 하자는 뜻이죠. 그렇지. 거기서 제안한 방법이 두 가지니까. 내가 정부라면 이렇게 했겠다. 아니, 너희는 이 생각이 안 나니? 이런 말도 있어. 빨리 빨리 하자. 그 말은. 빨리 싸게 불러오자 그 말이죠. 그리고 그 뭐 싱가포르나 홍콩, 대만처럼 직접 사적 계약을 하게 만드는 방법. 예. 이것도 방법이 될 수 있기는 한데. 그거는 아무렇게나 계약을 해도 되니까. 그렇죠. 이건 최저임금과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아. 지금도 그 가사 근로자 예. 고용 개선법에는 가사 근로자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한테 두 가지 종류라고 하는 건 그렇긴 하지만. 고용주가 있는 이 사람들은 최저임금 대상입니다. 네? 근데 고용주가 없이 사적 계약하는 사람들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차피 계약 가격에 따라서 오는 거라서 그냥 부르는 게 값인 거죠. 예? 그러면 이 시장만 열리게 되면 싼 가격에 분명히 그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모셔올 수가 있을 텐데 근데 이게 어려운 건 뭐냐면 아직
여건 자체가 잘 맞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여건이요? 이게 예를 들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걸 관리 주산이 필요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법 체류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싱가포르는 일단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고용을 하려면 18세 이상 자녀가 둘 이상 있어야 되고 내가 고용할 만큼의 경제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일단 먼저 증명을 해야 됩니다. 예. 그 조건이 만족이 되면 정부가 하는 오리엔테이션 가서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뭐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보증증권도 사야 돼요. 누구 보증증권을 사야 된다고요? 네. 이걸 어디다 쓰냐면 계약이 끝나고 가사 도우미가 고국으로 돌아갈 때 돌려주는 일종의 보증금 같은 디파짓 같은 겁니다. 근데 그거를 정부가 갖고 있게 그렇죠. 그러니까 집 주인도 마음대로 못하게, 그렇죠. 고용자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군요. 그래서 이 큰 돈은 아니지만 예. 이 돈은 일종의 네가 주의 의무를 다 하지 않으면 우리가 돌려주지 않는다라는 성격의 보증금인 거죠. 아, 시스템 잘 돼 있네요. 그리고 그 사실 월급은 적지만 고용주가 가사도우미 앞으로 의료보험, 개인 사고보험, 뭐 예를 들면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주는 4대 보험 같은 거 이런 거 다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뭐 외국인 가사도우미랑 부정적인 관계를 맺었다. 그럼 바로 아웃입니다. 누가요? 둘 다 아웃인 거죠. 추방돼야 되고 이 사람은 이제 고용을 못하는 거고. 아, 그분의 페널티는 더 이상 고용 안 보내주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정부가 진심일 수도 있는데 고용 가정을 대상으로 이렇게 예. 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아직 한국은 그런 게 없잖아요. 당장 데리고 와도 그렇게 쓸 수가 없으면 네. 당장 써먹을 수가 없는 제도가 돼버리는 거죠. 아, 그래서 뭐가 제일 문제죠? 그분들이 오면 네. 뭐가 제일 문제일까요? 일단 첫 번째 신뢰의 문제.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처음에 알선 업체를 통해서 이제 내가 고용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쟤를 선택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는 그 고용하는 사람의 역할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정부가 철저하게 신원조사를 합니다. 심지어는 신체 검사도 싱가포르로 와서 검사를 받고 통과가 돼야 돼요. 질병 같은 게 있는 거는 검사해 줘야 되는데 그쵸. 그거야 당연히 뭐 접종이나 이런 거 하세요라고 하면 되는 건데 사람을 믿고 못 믿는 문제를 정부 아니라 중간에 그 어떤 업체가 믿겠습니까? 어떻게 검증하겠습니까? 그걸 신뢰 문제라는 게 사실 그거는 고용 알선 업체들의 어떤 레퓨테이션으로 시장이 형성된 다음에는 뭐 해결이 되겠죠. 플랫폼 같은 게 만들어지면 예를 들면 뭐 별점도 있을 수 있고 뭐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건 하면 그 트랙 레코드를 만들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데 그건 네. 할 수 있죠. 시장 근데, 형성이 된다고 저는 하면 저는 처음에 이 프로 얘기했듯이 예를 들면 이 사람을 가사 도우미로 싸게 쓰려고 수입을 해왔어요. 근데 옆에 가면 훨씬 월급 많이 주는 데가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 계속 있라는 거 어떻게 보장하느냐. 그러려면 완전히 철저히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 데려오듯이 네. 너 이 공장 나가면 안 돼. 딴 데로는 절대 옮기면 안 돼. 감시를 해야 하든가. 엄청 감시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무슨 보증금을 뭐 많이 한 몇천만 원 내게 하든가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연락 안 되시고 그분 어디 공장에서 일하시면 그 공장에 있는 분 공장주 입장에서도 싸게 쓸 수 있으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제 생각에 정부에서 공식적인 루트로 이렇게 모셔와서 공식적인 루트로만 계약을 하도록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상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만 가사 업종에 대한 그 최저임금을 낮게 하는 거지 국내는 자유롭게 할 거 아닙니까 또. 근데 그래서 사실상의 외국인 차별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그러니까 꼭 더 당신만 그렇게 쓸 수 있게 이렇게 하지 말고 도우미 쓰실 분들이 총 몇 분이세요? 20만 명이나 돼요. 오케이. 25만 명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그렇게 해야 그분들은 다 시장 가격 자체를 그렇게 수요 공급의 법칙에서 낮춰야지 뭐 20만 명이 150만 원에서 쓰고 싶어 하는데 2만 명만 모셔오면 똑같지 뭐. 그분은 이쪽으로 오시면 200만 원 드릴게요. 조용히 좀 오세요 하는 데가 왜 없겠습니까? 근데 다만 제가 뭐 이해한 바로는 한국은행에서는 예. 업종별로 차등을 둬서 이제 데리고 오고 한다고 하면 시장 가격 이중 가격 형성이 되겠지만 이 사람들이 네. 가지 못하게 인센티브를 주거나 혹은 예. 그 관리 감독을 잘 할 수 있게만 한다고 하면 이게 이 가격이 내려올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한국은행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그런 겁니다. 네가 만약에 뭐
3년 동안 잘 하게 되면 네. 그 이후로는 네가 평생 한국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를 주겠다. 아, 라든지 그런 식으로 중간에 네가 불법체로 도망간다. 그럼 너는 영구 추방이다. 이런 라든지, 식의 당근과 채찍을 주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 있겠네요. 연장해서. 맞습니다. 그러면 그 딴 데 가서 불법 체류까지 해가는 리스크를 감내 안 해도 될 만큼의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워킹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한국은행의 제안이죠. 저는 그렇습니다. 뭐 매우 좋은 제안이라고 보고 필요할 것 같고 가사 도우미는 너무 부족하니까 필요한데 참 이게 현실에서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도 있어요. 사적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인증기관을 통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입주 도우미가 필요해서 이제 모시고 오는 건데 예. 사실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홍콩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싱가포르는 아마도 대부분의 입주 도우미가 필요한 집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방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방이 따로 있는 예.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한국의 아파트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옛날에 좋은 아파트들은 아마도 부엌 옆에 가정부 예. 아주머니들이 주무시는 방이 있었다라고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그 좁은 아파트에 입주를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뭐 지자체나 정부 차원에서 입주 시설을 만들어주고 예.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 외국인 도우미들이 가사 도우미들이 와서 거기서 잠을 자고 지불을 하되 아, 이걸 소득공제해주는 방식으로 밤에는 퇴근하시도록 그렇죠 그걸 정부와 지자체가 해주라 대신에 뭐 돈은 받으니까 그리고 세금으로 소득공제를 해주게 되면 뭐 답 없는 문제인데 근데 방 두 칸 세 칸씩은 있으니까 있지 않을까요? 설마 원룸에 신혼부부가 가사 도우미를 근데 부족하죠 방을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이런 컨셉이 없어서 이게 사실은 예전부터 이런 컨셉이 있으면 집을 우리는 다 이렇게 집니다 하면 될 텐데 이미 컨셉이 없어서 그런 집은 많지 않을 거고. 그러네. 예, 그러니까 사적 계약 시장을 만들더라도 지금처럼 아름아름 구두 계약하는 이런 관행들 자체가 예. 시장처럼 돌아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것도 한순간에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찬성하는 분들은 많은 분들 모셔와서 가사를 좀 저렴하게 맡겨야 아이 기르기도 좋고 엄마가 다시 취업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애를 좀 많이 낳을 수 그러니까 있는 거고. 그게 불편하지 않으면 아이 또 낳을 거고 하면서 이제 저출산이 해결됐더니 빨리 오라. 그렇죠. 라는 거니까 이해는 돼요. 근데 안 된다라는 분들의 논리는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많이 뭘까요? 있는데 안 된다는 논리는 그거죠. 외국인 노동자라고 그렇죠. 해서 어떻게 차별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생각에도 많이 동의할 텐데 최저임금과 ILO 때문에 약간 이렇게 외통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걸 하나 해주면 다른 게 문제고 요 제도 우리나라 이렇게 최저임금과 ILO 가입돼 있다는 그 허들이 물론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하려고 했는데 그 문제가 이 논리적으로 이 가사 도우미만 풀어줬을 때 원칙이 무너지는 문제 때문에 쉽게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맞죠. 이 두기 무너지게 싸게 해주면 좋지 필리핀 그러니까 가사 도우미한테도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가사 도우미들의 그 월급이 낮아진다. 그분들의 생존권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렇다면 저는 그건 충분히 말 되는 논리다. 오케이 그건 인정. 내지는 외국인들이 자꾸 들어왔을 때 일단 그 저출산이 해결되는 문제보다 다른 부작용 뭐 문화적 충돌이니 혹은 뭐 그분들 숙소 문제니 등등 더 많은 사회 문제가 생겨 그것도 인정. 그것도 생길 수 있는데 그분들에게 최저임금을 줘야지 왜 그분들을 괴롭히냐 라는 논리는 그건 그분들이 선택해서 여기가 더 좋아서 왔는데 그거를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어떤 식으로 현실적으로 적용할 거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일단은 지금은 최저임금을 차별 적용 외국인에 네. 차별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고. 예. 그래서 그렇다고 업종별로 풀어라. 한국은행의 제안은 그런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업종별로 푸는 것도 쉽진 않다. 여러 이런저런 것 때문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김상훈 기자의 생각이 듣고 싶습니다. 생각이요? 김상훈 기자는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저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그 조금 현실적인 대안을 생각한 게 뭐냐면 네. 사실 돌봄 수요 서비스가 몰리는 건 이런 거거든요.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제가 애를 안 낳아서 이러지는 몰랐는데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보라. 질문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저 그래프 보지도 못했을 거 아니야. 제가 주변에 얘기를 들어본 바로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은 그 여성이 가장 어려운 때가 애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방과 후에 케어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아이 돌봄 수요가 이렇게 몰려 있어요. 예.
근데 이 돌봄 수요를 감당이 될 수 있을 만한. 아, 저 아래 X축은 시간입니까, 시간? 시간입니다. 오후 3시, 4시, 5시 이럴 때. 아. 예. 이쪽에 오후 2시부터 딱 7시까지 엄청 몰리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입주 도우미까지는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 시간대만 공급을 잘 해주면 네. 사실 맞벌이 부부 입장에서도 충분히 육아 문제를 비용을 낮춰서 해결할 수 있는 건데. 네. 이건 학교 간의 기준으로. 그렇죠. 초등학교 이상 기준. 맞습니다. 태권도장이 하고 있는 일을 좀 해줘라. 근데 사실 그 전에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어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화적 배경이 홍콩이나 싱가포르랑 다른 이유가 뭐냐면 거기는 네. 공공기관 교육실 자체가 아예 없어요. 아, 어린이집이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 공부하신 분들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국은 공공기관이 되게 잘 돼 있다. 그래서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육아를 맡겨도 충분히 맞벌이를 할 수가 있는데 예. 초등학교 가는 순간 이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잘 돼 있으면 입주 도우미를 왜 쓸까요? 우리나라에서 이미 많이 쓰고 있는데. 부족하니까 그렇겠죠.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있어도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있어도 부족한데 예를 들면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게 아예 없기 때문에 그게 발달을 했던 거고 지금은 우리는 뭐 그 부족하겠지만 어찌됐든 그걸 중심으로 해왔는데 네. 그렇다면 우리가 입주 도우미를 중심으로 정책을 바꾸는 게 맞는 것이냐 아니요. 아니면 그걸 중심으로 놓고 보조적인 수단으로 이렇게 조금 뭐랄까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에 부분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맞는 것인가 이거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 이게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그 시간대에 피크면 네. 한 분이 셋 집의 아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어차피 그러니까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 공급을 늘려야겠죠. 근데 다만 그 공급을 늘리는 게 무조건 입주 도우미여야 그러니까 하냐 입주 도우미에만 너무 우리가 갇혀있지 말자 그런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건 뭐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집도 없는데 방도 없는데 그럼 그분들은 어디는 방이 있어야지 그분들은 어디서 방 자죠? 길에서 잘 수는 없잖아요. 그렇긴 한데 홍콩, 싱가포르는 날씨 좋으니까 길에서 잘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안 되잖아요. 아, 그건 그렇죠. 그렇게 어디가 잘 때는 있어야 되겠죠. 잘 하여튼 우리 집에는 없으니까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면 우리는 어디서 출퇴근을 해야 하는 시스템이 아니, 사실 이걸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런 식의 취업 비자를 따로 만들어도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필요 없다. 결국은. 필요 없다는 아니고요. 어린이집 보내지 왜 말이 많냐. 그런 거네요. 아닙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우리가 논의하다 보면 우리 사회에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겠죠. 요 정도 하죠. 네. 정치인 받으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논의하다 보면 네. 합리적인 답이 나올 겁니다. 네. 여러분. 아니, 진짜 워낙 어려운 문제라 그래요. 아니, 네. 김상훈 기자라고 답이 있겠습니까? 아니, 그건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알고 싶은 거예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